예, 이번 시간에는 그 19번입니다. 예, 다 19번 한번 보세요. 매출 채권의 손상 차손과 인식한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이 각각 200만 원과 10만 원인데, 아래 자료를 보고 대손 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있습니다. 그죠? 거래가 3건 있죠? 그럼 대손 확정이 20만 원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자, 매출, 자, 보세요. 대손이 확정되었으니까, 매출 채권 20만 원.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10만 원 있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충당 못 쓰셔 버렸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2월에 제기된 상기 매출 채권 중에서 8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당기분을 회수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걸 회수했다 이겁니다. 현금을 회수했습니다. 그죠? 얼마를 회수했죠? 8만 원 회수했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는데 8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죠? 이걸 역분계잖아. 반대. 그러면은 당기분을 회수했으니까 반대분계죠. 그죠? 이렇게 반대. 이 금액도 그럼 반반하면 되니까 4만 원씩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충당금 10만 원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결과는 같이 나오니까. 예. 근데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당기부이니까 역분계 현금이다. 예. 세 번째. 매출 채권 330만 원에 3%를 준하설 자다. 그러면 330만 원에 3%가 9만 9천 원 됩니까? 예, 맞네. 그죠? 9만 9천 원을 충당 설정하다. 자, 지금 충당이 얼마였습니까? 보세요. 원래 얼마 있었죠? 10만 있었죠. 그죠? 10만 있었는데 10만 없어지고 다시 얼마 생겼습니까? 4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9만 9천 원을 하니까 4만 있으니까 얼마 해주면 될까요? 5만 9천 원 하면 되죠? 대손상각비 5만 9천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만 9천 원 하면 되겠죠. 묻는 말이 뭡니까? 대손상각비 물었습니다. 그죠? 요거와 요거 하니까 얼마? 15만 9천 원. 유효이죠. 빼야 되죠. 그죠? 대변이 있으니까. 더하고 빼고. 아셨죠? 그죠? 요거 더하고. 요 대변 또 하나 있잖아. 빼줘야죠. 그죠? 그럼 얼마? 11만 9천 원 되겠네. 그죠? 예, 정답입니다. 다음 20번. 예. 대한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잠적했는데 당좌 예금 잔액은 148만 원이었다. 그죠? 거래관에서 수령한 예금 잔액 중에서는 170만 원이었다. 그 차이 원이 다음 같다.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회사, 저 우리 회사의 장부 잔액은 148만 원이었다. 은행의 잔고 증명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은행에서 수령한 잔고 증명 170만 원이었죠. 이 차이가 생겼다 이거죠. 그죠? 근데 중간에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 차이 부분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회사가 입금한 3만 원의 예금 잔액에서는 반영이 안 왔다 그랬습니다. 예금 안 됐으니까 보라서 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발행한 수표 3만 원 인출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빼야 되겠죠. 10만 원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이고. 세 번째, 거래처가 입금한 5만 원 회사에 통지한데, 뭐 회사에 불어서 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잔액 얼마가 되죠? 153만 원입니다. 은행은 얼마죠? 예, 163만 원이죠. 163만 원 맞네, 그죠? 차이 얼마 났습니까? 10만 원. 만큼 부족하다, 이겁니다. 163만 원인데, 우리는 153만 원이니까 10만 원 부족하잖아. 그죠? 그것만큼 예, 부족한 금액 묻는 겁니다. 21번. 자, 2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번. 딱 보니까 뭡니까? 주식 30%를 매입했다. 아, 이거 지분법이다. 그죠? 지분법이라는 것은 이익이 생깁니다. 그죠? 예, 말하면 우리가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내 지분만큼, 내 퍼센트 가져놓은 그 몫만큼 더해주고, 배당을 받은 돈이 있으면 빼야 된다. 그죠? 그 지분 얼마고 이 말이죠.
기본 원리만 알면 아주 쉽죠, 그죠? 예. 그 30%가 얼마죠? 200만 원이죠. 내가 취득한 그 지분율이 전체의 30%입니다. 예. 그런데 그 회사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80만 원 생겼죠. 80만 원에 30%면 얼마죠? 24만 원. 이익이 생겼잖아요. 내 돈, 받을 돈, 그죠? 정가. 배당 60만 원이죠. 60만 원에 30% 얼마죠? 18만 원이죠. 이거는 빼야 되겠죠. 받았으니까. 그럼 잔액 얼마고 못 씁니다. 206만 원. 이걸 우리는 관계기업 투자를 하죠. 그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 22번 문제입니다. 사채를 18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죠?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생한 거래 수수료가 4천 원 있었고, 액면이자는 만 원 현금 수취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채 공정한테 18만 8천 원 했다. 이 회사의 이익에 미친 영향을 보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이익에 미친 영향을 가는 1년 동안의 수익이 얼마냐? 수익과 비용 빼면 되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수수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4천 원 수수료 받았네. 더 해줘야 하고. 이익이 그만 증가되겠죠. 수익이니까. 두 번째. 또 이자 받았습니다. 만 원 또 증가됐겠죠. 그죠? 이자 받았고. 그리고 18만 원짜리가 18만 8천 원 됐으니까 평가 이익이 생겼잖아. 그죠? 그것도 또 수익이잖아. 그죠? 8천 원또 수익이 생겼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예. 이게 또 이익이, 그러면은 얼마가 증가되었습니까? 예. 4천 원이고, 금액이. 아이고, 이거 제가. 하나 착각했네요, 그죠? 예. 첫째 다시 보세요. 문제 다시 보십니다. 보세요.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이 수수료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아이고, 그렇죠. 주는 거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내가 살때 수수료 이거는 줘야 되잖아, 그죠? 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익이고 비용이니까 수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14,000원 생겼네, 그죠? 예. 그겁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23번. 근데 23번 문제는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그죠? 예, 2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은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할인인데, 예, 1번하고 똑같은 모양 문제인데, 이게 자주 나왔죠? 그죠? 한번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요 문제, 마찬가지, 할인 문제인데, 예, 제가 아까 나왔던 문제는 또 한번 풀어보시라 그랬죠, 그죠? 이건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할인 나오면 요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7월 1일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만기가 10월 말이네, 그죠? 발행일이 5월 1일입니다. 만기는 10월 말이니까 몇 개월짜리죠? 6개월짜리 아니죠? 5, 6, 7, 8, 9, 10, 6개월 맞네, 그죠? 그리고 이 엄을 7월 1일에 할인했습니다. 그럼 5월과 6월 두달 후에 할인했으니까 4개월치 이자 줘야 되잖아, 그죠? 주고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얘도 처분 손실은 묻습니다. 자, 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일단은 6개월 이자 구하겠습니다. 액면이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액면 10만 원에다가 액면 이자율 몇 프로죠? 예, 액면 의 액면 이자율은 예, 9%네, 그죠? 예, 0.09. 기간은 6개월이니까 10분의 6입니다. 반, 그죠? 그러면 4,500원 되겠습니다. 그렇죠? 4,500원. 그럼 이 4,500원을 더하죠, 그죠? 예, 원금과 이자 받을 돈, 만기에 받을 돈이니까. 그럼 만기에 이제 얼마가 되죠? 10만 4,500원 되죠? 곱하기. 은행 이자율은 몇 프로죠? 12%입니다. 0.16. 곱하기. 기간은 요거는, 예, 4개월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 이러면은, 4고, 180원 되겠네, 그죠? 4,180원. 맞습니다. 예. 이건 빼야 되죠. 마이너스. 빼고 나면 이제 받을 돈, 실수금.
8번 얼마죠? 100, 320원. 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묻는 게 처음 손실 묻습니다. 그죠? 우리는 요걸 위주로 공부하고 나서 이게 두 가지 있었잖아. 그죠? 단기 손익 묻는 경우가 있고 처분 손익 묻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보세요. 단기 손익을 물을 때는, 이 액면 금액과 받은 돈, 받은 돈이 많죠? 이익이다. 그죠? 320원 이익 받다. 이게 답이고. 처분 손익을 물을 때는 이거 비교하자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6개월이면 4개월이죠. 그래서 한쪽을 고쳐야 됩니다. 그죠? 4개월 고쳐야 되죠? 여기다가 6분의 4,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죠? 3천원 되겠네. 그죠? 6분의 4 아니고 3천원이고. 이게 준돈이잖아. 그죠? 우리 은행 준돈이니까 3천원 줄 돈 이래 줘서 얼마 더 줬죠? 1180원 더 줬다. 이거죠. 손해봤다. 지금 이걸 묶고 있죠? 1180원. 그죠? 25번은 현금 및 현금 자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예, 26번 한번 보세요. 26번.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가 70원이다. 실제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 얼마고 묻습니다. 예. 지금 묻는 게, 자, 뭘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대손된 금액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지금 문제가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기초 매출 채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출 채권 자료가 예, 여기 보니까 기초가 15,000원이고 이 기말이 그죠? 예, 10,000원이죠. 예, 10,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손 충당금이 보니까 기초에,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요 원리도 공부해 왔었죠. 그죠?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기초의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은 빼고 다시 예상하는 부분을 더하죠. 그죠? 요 더하고 나면은 뭐가 되죠? 기말에 대손 충당금이 되잖아. 그죠? 그럼 지금 보면은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150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대손은 100원 있죠. 그리고 지금 대손 상각비가 7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얼마냐 묻잖아. 그죠? 이거 70원이다. 이거죠. 예, 문제가.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150원, 220원, 여기 얼마? 120원 나오겠습니까? 예, 맞네요. 그죠? 120원 정답.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요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7번 문제입니다. 27번. 주식 천주입니다. 액면가 7천을 주당 7천을 매입했고, 단기 손익 인식하는 금융자산, 단기 손익입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천주를 취득했습니다. 그죠? 천주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거 얼마에 취득했느냐? 주당 7,500원에 취득했, 한 주에 7,500원에 취득했는데, 단기 손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9월 초에 우리가 취득했다가, 예, 이걸 7,500원에 취득했다가 이걸 9월 초에 400주를 팔았습니다. 9월 달에. 천주를 7,500원에 샀다가 400주를 팔았는데, 이걸 주당 8,50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처분. 처분 손익 얼마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몇 주 남았죠? 그러면 예, 12월입니다. 그죠? 말에 천주를 사왔다가 400주 팔아서 600주 남아 있겠네. 그죠? 600주가 연말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8,000원 되었다 이겁니다. 8,000원에 평가하다 이거죠. 얼마고 인물. 자, 그럼 보세요. 7,500원에 샀다가 8,5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 이익 봤죠. 400원이니까 400주니까 40만 원 이익 봤다. 그죠? 7,500원에 샀던 게 지금 현재 8,000원 되었으니까 500원 또 이익 봤네. 그죠? 평가 이익이죠. 600원이니까 30만 원 평가 이익이 생겼다. 요거는 처분이고 평가 이익. 뭘 묻습니까? 지금 묻는 게 예.
단기 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70만 원인데, 예. 그 단기 이익은 70만 원이죠, 그죠? 예, 70만 원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예, 정답 2번. 예. 그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예.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주식 30%를 400주를 만 원에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거는 바로 뭐죠? 지분법. 20% 지분법이니까 지분법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하죠? 취득 원가에다가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거죠? 이익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배당 어떻게 하고 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지금 400주를 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취득 얼마? 400만 원이죠. 이게 몇 프로죠? 30%입니다. 그게 지금 이익이 얼마죠? 예,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에 30%니까 120만 원 더 해주고, 그죠? 배당이 얼마죠?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300% 얼마? 90만 원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더하고 빼니까 얼마? 잔액 얼마? 430만 원. 이걸 뭐라 한다? 관계기업 투자라죠. 그죠? 예, 정답 4번입니다. 그죠? 예, 다음 29번입니다. 그 29번은 현금 및 현금 자산이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주 쉬운 문제니까 할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에 30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주를 60만 원에 취득하고 만 원의 현금 지급했고 당기 손익 금융자산 분류했다. 아, 이거 하나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당기 손익으로 분류했을 때는 취득 시 비용 어떻게 합니까? 비용 처리하죠. 제외. 생각 필요 없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100주의 주식을 60만 원에 주고 샀다 이거죠. 6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당 얼마? 6천 원 주고 샀다 이 말이겠죠. 그죠? 예. 아직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한 주에 6천 원 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60만 원 주고 샀다. 예, 그리고 당기입니다. 그 당기. 이때 1년도 말에 시가가 5천 원 됐다. 그죠? 이게 5천 원. 이게 이제 연말에 시가가 5천 원 됐답니다. 100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당 5,600원에 팔았다 이랬네, 그죠? 처분. 이때 묻는 말. 2년도에 미친 이가 물었습니다. 2년도에. 자, 보세요. 지금 100주죠, 그죠? 100주를, 이건 언제죠? 이거 취득한 거, 1년도 취득했잖아, 그죠? 1년도에 취득했고, 여기 1년도 말입니다. 말이고, 이건 언제 팔았죠? 2년도 5월달에 팔았죠. 2년도에 팔았다. 요걸 요래 팔았잖아. 그죠? 몇 주를? 100주를. 5,000원짜리를 5,600원에 팔았으면 6배는 이익 봤네. 그죠? 6배는 이익 봤으니까 얼마? 6만 원 이익 봤네. 정답. 그죠? 6만 원 정답. 2번이죠. 예. 다음 31번 문제는 바로 할인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똑같은 모양 문제니까. 예. 이번에 32번 문제입니다. 예. 매출 채권의 총장부 금액은 22만 원이고, 손실충당금이 5천. 손실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같은 말입니다. 예. 충당금이 5천이 있다, 그죠? 아래 보면은, 손실률이 나와 있죠. 손실률. 예. 그러면은 지금 장부 금액은 10만 원이고, 예. 장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죠? 그 장부 금액은 10만 원에 0.3% 돼 있네, 그죠? 장부 금액 10만 원에 0.3%고, 또 6만 5천 원에 1%고, 예. 그리고 3만 원에 5%. 그게 전 뭐죠? 대손율이죠, 그죠? 대손율. 아시죠? 기대신용 손실률, 이렇게 뭐, 어로 말을 썼지만은, 결국은 대손율을 말합니다. 아시죠? 대손율. 예. 그 다음, 2만 원에 7%, 5천에 10%. 그럼 그 금액을 다 계산한 금액. 그건 잠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4,350원입니다. 즉 말해서, 이 문제는 뭐냐? 대손 예상이 얼마다? 4,350원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장부상에 지금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5천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이죠. 그죠? 문제가. 아시죠? 뭐 충당금이 5천 있는데 대손 예상이 5, 이 금액을 예상 이 금액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있잖아. 그럼
650, 이 차에 650원이죠, 그죠? 650원만큼은 필요 없잖아. 요걸 다시 들러야죠. 그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환입이라 그랬잖아, 그죠? 환입. 네. 그래서 환입 650원 찾으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금융자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금융자산에서는 우리가 현해주 외상까지, 그죠?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취득과 보유 처분인데 단기와 요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서 요 단기 손익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기타 포괄은 상계하고 취득시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자산국에 포함한다 하는 거 하고 외상 부분에서는 바로 대손이죠. 대손과 할인 부분 아셨죠? 예. 그럼 이제 현해주 외상권이잖아. 기타 건물 그럼 다음 시간에 당연히 뭐죠? 상품이죠. 무슨 자산? 그렇죠. 재고 자산. 요걸 시작합니다. 요 끝나고 나면 뭐죠? 유형 자산. 다음 기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끝나고 나면 뭐죠? 부채. 예. 오늘은 요 금융 자산까지.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금융자산까지 해서 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 상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